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딱 맞춰 오셨군요, 사령관님. 아문이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울라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아문을 막으려면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대들 양쪽 유닛 모두를 천상석 주위에 배치해야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점막이 있어야 돼. 적의 약점 중 하나지. 광물이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드디어 놈들의 뼈가 내 발톱 안에서 나타나겠구나. 더 있어.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발버둥쳐야 소용없다. 우리에겐 나중은 없어.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울나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목표를 확인했다. 차지해볼까? 베스틴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에너지가 모자라. 뭐지? 빨리 말해. 천상석 하나를 활성화했습니다. 그 천상석 방어에 신경 쓰면서 다른 천상석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지기가 필요하다. 목표를 추구하려면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해. 변이 완료. 아주 창조적이야. 어서 말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천상석 하나가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천상석이 우리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 구역을 확보했군. 이제부터는 그대로 유지해라. 말해봐라.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소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부하되기 전에 그걸 되찾는 것입니다. 아문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포가 준비되었습니다. 답이 필요해. 아문이 젤라가 피조물 하나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모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조물을 파괴하십시오. 아문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천상석 세 개가 활성화됐습니다. 남은 천상석 두 개만 확보하면 우리 울라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가서 도와줘! 멋! 새 여왕이 생성됐어! 실력을 보여줘! 에너지가 모자라! 어서 말해! 저기 동맹이 지가 공격받는 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어서 말해. 공식의 차단이 준비되었습니다. 대답. 마음으로 싸워 보관시킬 수 있다. 여왕이 부르기로 우리에게 나중에 여기까지 왔고 하고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신경이 빠르게 동맹이 전투 중에 네 번째 천상석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천상석만 활성화하면 아몬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이 듣고 있는 답이 필요합니다. 어서 말해. 대단해.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문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대의 주 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곁으로 가야 합니다. 답이 필요... 뭐지?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제거됐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렇게 쉽게 젤라가의 작품을 타락시켜선 안 되죠. 깔끔하게 처리했다. 우리도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난 뭐지? 빨리 말해. 군단이 통제한다. 아몬의 하수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 공으로 간 관문을 열고 아몬을 완전히 없앨 시간입니다.